경제 톡톡톡입니다. 물가를 낮추기 위해 정부가 대대적인 감세를 단행하고 있는데요. 우선 유류세를 법정 최대 폭인 37%까지 깎아주기로 했습니다. 휘발유의 리터당 820원 붙었던 세금은 한 달 전 법정 최대 한도인 30%까지 인하해서 570원대, 여기에서 7% 인하를 더 끌어내 앞으로 510원대까지 낮아집니다. 경유와 LPG도 각각 38원, 12원 추가로 떨어집니다. 또 대중교통을 타면 카드 소득 공제율도 두 배로 올려줍니다. 하반기부터 100만 원 한도에서 기존의 두 배인 80%까지 교통비 카드 사용 공제율을 높입니다. 백내장 수술은 주로 어르신들이 많이 받는데요. 건강보험만으로는 의료비가 해결이 안 되죠. 그래서 실손보험에 가입해두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는 보험금을 받는 게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. 백내장 수술 관련 실손보험금이 급증하자 보험사들은 지난해 말부터 심사를 대폭 강화했는데요. 관련 보험 분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모든 백내장 수술을 입원 치료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. 이번 판결에 따라 입원 치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소 6시간 이상 입원실에 머무는 등 구체적인 진료 기록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. 여름철을 앞두고 지난달 에어컨 관련 상담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접수된 소비자 상담 건수는 이전 달보다 5.8%가 늘었습니다. 이 가운데 에어컨 상담 건수가 크게 늘면서 전달 대비 상담 증가율이 무려 76%를 기록했습니다. 설치 후에 작동이 되지 않아 교환을 요청하는 내용의 상담이 줄을 이뤘습니다. 이어서 원피스, 티셔츠 관련 상담의 증가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